이게 토익이라는 가정하에 팁을 주면은 네. 토익 리스닝은 듣기 전에 문제 먼저 봐야 돼. 문제를 빨리 읽어야 돼. 그래서 문제가 뭐를 요구한지를 맞춰서 들어야 돼. 리딩은 앞에 아마 어법이 나올 거야. 어법하고 어휘가 한 몇십 문제 나올 거거든. 그게 파트 5거든. 그 어법하고 어휘는 일단은 동사 계열로 해서 정준, 동수랑 그거 해서 하는 거 그거 먼저 생각하시고, 어휘는 그냥 평소 실력으로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독해는 수능 독해가 아니고 그 일시불일치인데 되게 실용영어거든. 일시불일치인데 지문이 길어서 잘 찾아야 돼. 지문이 길기 때문에 역시 문제를 먼저 보고 이 문제에서 뭐를 요구하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빨리빨리 보고 찾아야 돼. 그 능력이 필요해. 토익 맞네. 이거 소리는 안 들리는 거야? 지금 준비하는 거야. Do not write your 이거 아닌 거 확실하게 지어가면서 하는 거 이거. Look at the example item. 뭐래요? Now listen to four statements. 이거 그림에 대해서. 이거 지금 이게 그거 샘플이야, 샘플. 위에 게. 위에 거, 위에 거. 남자 두 명. 이게 진짜 문제고. 아니, 문제가 지금 ABC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이거 위에 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제 넘어가, 이제 진짜 문제야. 오케이. 이제 아닌 걸 지워가면서 찍어야 돼. Number one.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one in your textbook. A. Select the best response to the 물어본 게 question or 아니고 statement ABC 중에 and 가장 mark the 비슷한 거 letter 고르면 돼. A, B, or C on your answer sheet. Now let's begin with question number four. Number four. Look at the other people's. A. Four hours. B. After the room. C. In the last session. 괜찮은 거 있어요? Yes, you can jum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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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ou can jump on